OER Again, 안녕하세요. 게임보다 주변기기 테스트를 더 많이 하고 있는 아담스 게임의 캡틴 아담입니다. 오늘은 플레이스테이션 5가 드디어 펌웨어 업데이트가 됐습니다. 사실 저는 베타 때 이미 구입을 해놨는데 베타 펌웨어를 구하지 못했었습니다. 방열판 같은 경우는 존스보 제품인데요. 이거 같은 경우도 지금 뭐 인터넷에 많이들 말씀을 하고 계시지만은 베타 펌웨어 나오는 당일날 사이즈 하나하나 다 확인해보고 미리 구입을 한 거라 지금 다들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잘 구입을 한 것 같습니다. 자, 980 프로 보시면은 PCI Express 4 NVMe M.2 요 제품은 꽤 가격이 나갑니다. 역시나 NVMe는 사이즈가 상당히 작습니다. 무지하게 작죠? 자, 방열판을 한번 달아봐야죠. 알루미늄 상판 하판 다 알루미늄 같긴 합니다. 요 제품은 일단 가격은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검색해보니까 5천 얼마까지 하더라고요. 썸멀 패드겠죠? 잘 맞춰서 붙여주시고 안쪽에 테이프 떼고요. 그 다음에 SSD를 붙이고 그리고 또 남은 방열판, 남은 썸멀 패드 붙이고 또 테이프. 요 투명 테이프 꼭 떼셔야 돼요. 요 투명 테이프 꼭 떼셔야 됩니다. 얘를 그냥 와 이거 왜 안 꼽혀 이거. 네, 제대로 꼽혔습니다. 엄청 빡빡하게 들어가네요. 자, 그리고 이제 플스5에 꼽아보도록 할게요. 자, 준비가 되었고요. 짜잔, 드디어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작년에 처음 구입했을 때 까보고 처음 까보네요. 그리고 여기 기존에 볼트가 있기 때문에 얘를 이용하시면 돼요. 얘를 80에 맞춰 놓고요. 딱 맞게 들어가네요. 아, 딱 꽂고 끝. 네. 자, 다시 조립. 자, 플스를 키게 되면은 자, 이렇게 M.2 SSD 포맷하기가 뜹니다. 자, 당연히 포맷을 해야 되겠죠? 자, 포맷하고 있고요. 과연 속도가 얼마나 나올지. 오, 5501. 뭐 다른 거 같은 경우는 뭐 6000 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상단 가운데 저렇게 확장 스토리지가 달려있다고 저렇게 마크가 뜨네요. 오, 신기합니다. 자, 스토리지를 안 볼 수가 없죠? 오, 콘솔 스토리지, M.2 SSD 스토리지, USB 확장 스토리지. 기존에 제가 콘솔 스토리지, 메인 스토리지랑 USB 확장 스토리지만 있는데 M.2를 달게 되니까 M.2 SSD 스토리지가 뜨고요. 설치 위치가 추가로 생겼는데 PS5 게임은 콘솔 스토리지, M.2 SSD 스토리지, PS4 게임은 세 군데 콘솔, M.2, USB 확장 스토리지 이렇게 설치가 가능하네요. 오, 좋습니다. 오, 좋아요. 일단은 제가 메인 콘솔 스토리지가 지금 34GB밖에 남지가 않았습니다. 그 상태에서 용량 오버되는 제품을 한번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나 공간 부족으로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설치 위치 변경하기를 선택해서 M.2 SSD 스토리지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항상 M.2에 설치할지 말지를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M.2 SSD에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메인 스토리지에서 M.2 스토리지로 게임 복사하는 속도와 M.2에서 메인 스토리지로 복사하는 속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보세요.
자, 보셨죠? 콘솔에서 M.2로 넘어갈 때는 26초, M.2에서 콘솔로 넘어갈 때는 2분 15초.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아마 듣기로는 콘솔 스토리지의 속도가 제한되어 있다는 그런 소문을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게임 로딩 속도는 어떤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보셨죠? 콘솔이랑 M.2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뭐 딱히 비싼 M.2 제품을 구입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980 프로도 충분합니다. 물론 선택은 본인의 마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팁을 하나 드리면은, 일단은 게임 설치는 메인 스토리지에 하시고요. 잘 안 하는 것들, 곧 지울 것들 같은 것들은 M.2 SSD 스토리지로 복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메인 스토리지에서 M.2로 복사하는 건 빠른데 M.2에서 메인으로 복사하는 건 느리잖아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이번 업데이트 때 상당히 많은 게 바뀌었는데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뵙죠. 안녕.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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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